안녕하세요. 연목그룹입니다. 올해는 유난히 현대차그룹이 국내 자동차 시장에서 다양한 신차를 선보였죠. 마치 잔치를 하는 분위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쉐보레나 르노 삼성의 경우 미동조차 보이지 않을 만큼 조용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특히 쉐보레의 경우 한국 시장 철수 소식이 들리는 것처럼 위험한 상황까지 갔었죠. 다행히 한국 정부와 산업은행의 도움으로 멋진 소형 SUV를 내년 초에 국내 시장에 출시할 계획입니다. 어떤 차량일까요? 최근 쉐보레의 마지막 차량으로 알려드렸던 차량이 블레이저죠. 산타페를 닮은 것 같지만 산타페보다도 훨씬 강렬하고 역동적인 디자인 때문에 개인적으로 블레이저가 국내에 출시되길 희망하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현재까지 블레이저의 출시 소식은 들리지 않았어요. 개인적으로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다행스러운 점은 한국 GM에서 블레이저와 닮은 꼴 디자인이라고 할 수 있는 트레일 블레이저를 내년 1분기에 국내 시장에 선보일 예정입니다. 한국 GM은 출시 전부터 이전과는 조금 다른 좀 적극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홈페이지에 트레저 블레이저가 곧 출시됨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있습니다. 이번에는 지연되지 않고 언급한 시기에 출시되길 희망해봅니다. 지연이라는 부정적인 표현을 사용했는데요. 이케녹스나 트레이버스의 경우는요. 대세라고 할 수 있는 SUV 시장에서 한국 GM이 초기에 발표했던 것보다 최소 뭐 6개월부터 1년 정도까지 늦게 출시가 되면서 가격을 떠나서 시기까지 놓친 정말 안타까운 모습을 보여줬기 때문입니다. 영상을 시청하기 전에 구독을 부탁드립니다. 신차 소식을 빠르고 정확하게 받아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주변에 도움이 필요하신 분들이라면요, 공유도 함께 부탁드립니다. 트레일 블레이저는 어떤 차량일까요? 한눈에 보더라도 블레이저와 참 많이 닮았습니다. 블레이저와 정말 닮을 꼴 디자인이라고 생각해도 되겠죠? 동시에 디자인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어떤 차량이 블레이저고 그리고 또 어떤 차량이 트레일 블레이저일까요? 주간 전조등 사이에 있는 그릴과 하단 헤드램프 사이에 있는 그릴을 보면요. 두 차량 모두 쉐보레 차량의 디자인 특징인 듀얼 포트 그릴이 적용되어 있습니다. 쉽게 설명드리면요. 두 개의 그릴 디자인이 적용되어 있는데 쉐보레는 이런 디자인을 듀얼 포트 그릴이라고 합니다. 정말 비슷한 디자인이죠. 사이드 미러의 위치가 조금 다르고요. 엠블럼의 위치가 조금 다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한 번 더 비교해 보겠습니다. 어느 쪽이 블레이저고 그리고 어느 쪽이 트레일 블레이저일까요? 헤드램프와 주간 주행 등이 서로 반전된 컴포지트 디자인이 적용된 두 차량은요. 자세히 보면 디테일의 차이가 있지만 상당히 비슷한 디자인이 적용되어 있습니다. 멋진 디자인이 적용되면서 출시가 이미 확정된 트레일 블레이저에 대한 기대감이 한층 높아지는 것 같습니다. 디자인은 강렬한 인상을 자랑하는 카마로와 트레일 블레이저는 서로 닮은 꼴 디자인입니다. 지금까지 국내에 출시된 소형 SUV를 생각하면 뭔가 조금 부족해 보이는 SUV가 가장 먼저 떠올랐죠. 하지만 소형 SUV지만 강렬한 모습을 기대하는 분들이라면 좋은 선택지가 될 것 같습니다. 산뜻한 느낌의 측면부를 보면서 떠오른 차량이 두 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차량은 국내 시장에서 출시와 함께 돌풍을 일으키면서 소형 SUV 시장을 삼켜버린 기아차 소형 SUV 셀토스입니다. 멋진 디자인 덕분에 초기에 비싼 가격으로 이슈가 되었죠. 결과는 너무 잘 팔려서 소형 SUV 시장에서 1위를 달리고 있는 바로 셀토스입니다. 두 번째 차량은 2018년도 유럽 시장에서 출시 전부터 유럽 자동차 전문가가 선정한 최고의 소형 SUV인 볼보 XC40입니다. 트레일 블레이저와 비교하기는 사실 가격적으로 차이가 크지만 유사한 느낌은 공통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세 대의 차량을 동시에 비교해 보겠습니다. 정말 비슷한 디자인이죠. 최근까지 소형 SUV라고 하면 뭔가 부족해 보이고요. 사실 디자인도 이쁘지 않는 그런 디자인이고요. 돈이 부족해서 구입하는 그런 차량 같은 좀 아쉬운 부분이 분명히 있었습니다. 하지만 최근 출시되는 소형 SUV는 기존과 달리 멋진 디자인으로 출시가 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차량이 바로 셀토스죠. 셀토스의 경우 글로벌에서 동급 대비 가장 큰 10.25인치의 내비게이션을 제공하면서요. 크기만 조금 작은 그런 차량이지 부족함이 없는 새로운 소형 SUV라는 인식을 만들어 주었습니다. 물론 뭐 프리미엄 브랜드인 볼보 XC40의 경우는 추가적인 설명이 필요 없겠죠. 국내 시장에서 출시와 함께 경쟁할 차량은 바로 셀토스가 될 것 같습니다. 트레일 블레이저의 세부 스펙은 현재까지 공식 발표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셀토스보다는 전장이 조금 더 긴 것으로 알려진 차량입니다. 세부적인 스펙은 쉐보레 미국 홈페이지를 참고하면 되지 않겠느냐는 언급을 하실 것 같은데요. 미리 말씀드리면 트레일 블레이저는 한국쯤에서 만든 차량입니다. 따라서 글로벌 시장 중에서 한국 시장에서 가장 먼저 선보일 것으로 예상되고요. 글로벌 시장에 함께 판매가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실내 디자인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쉐보레 차량에서 쉽게 볼 수 있었던 익숙한 디자인이 적용되었습니다. 날개를 펼치고 있는 듯한 개방성을 강조한 디자인을 쉐보레에서는 듀얼 콕핏 2.0 디자인이라고 합니다. 이케녹스와 비슷해 보이는 실내 디자인은 송풍구의 위치가 조금 다르고요. 사실 비슷한 구성으로 제공이 되어 있습니다. 조금 아쉽게 느껴지는 점이라면요, 8인치 정도로 예상되는 내비게이션이 적용되었는데 셀토스의 경우 10.25인치가 제공된다는 점에서 좀 더 최신 차량다운 느낌을 부각시킨다는 점이 조금 아쉽습니다. 외부 디자인이 블레이저를 닮았기 때문에 실내 디자인도 블레이저를 닮았다면 더욱 좋겠죠. 하지만 이 정도라면 소형 SUV 체구를 고려했을 때 적당한 구성이라고 생각합니다. 블레이저와 함께 비교해보면 블레이저의 실내는 스포츠카를 보는 것처럼 원형 송풍구가 제공이 되었죠. 덕분에 역동적인 느낌을 받게 되는데 트레일 블레이저는 일반적인 쉐보레 차량들과 유사한 디자인입니다. 구독자분들이 기억하시겠지만 중국 시장 전용 신형 올란도도 소개해드렸죠. 자세히 보시면요, 내비게이션 위치가 조금 다르지만 상당히 두 차량은 유사한 느낌을 받게 됩니다. 안타깝게도 올란도를 포함한 신형 올란도는 국내 시장에서 더 이상 볼 수 없기 때문에 트레일 블레이저는 위치상 트렉스와 이케녹스 사이에 위치한 SUV이면서요, 어쩌면 올란도를 대체하는 중요한 볼륨 모델이 될 것 같습니다. 3포크 스타일의 스티어링 휠은 반자율 주행과 같은 최신 기술은 제공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다만 뭐 차선 이탈 방지 시스템하고 뭐 긴급 제동 시스템 정도는 소형 차량이라도 기본 편의 사양으로 제공될 것으로 예상합니다. SUV의 가장 큰 장점이죠. 2열을 완전히 눕힐 수 있다는 점인데 이런 특징 때문에 높은 활용성을 제공합니다. 이런 이유 때문에 시간이 지날수록 SUV의 인기는 좀 더 높아지는 것 같습니다. 트렁크 적재 용량도 중요하죠. 추후 세부 스펙이 공개가 된다면요, 이 부분은 셀토스와 티볼리 그리고 넓은 적재 공간을 자랑했던 티볼리 에어와도 함께 비교해 보겠습니다. 측면부에서 후면부로 이어지는 부분은 검정색 가니쉬가 C필러에서 루프 라인이 떨어지는 지점까지 길게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러한 디자인은 차체를 더욱 길어 보이는 착시 효과를 만들죠. 이 부분이 투톤으로 처리가 되면서 마치 플로팅 타입의 루프가 적용된 것처럼 보입니다. 투톤 디자인이 적용된 덕분에 보다 경쾌한 느낌을 받게 됩니다. 후면부 디자인을 결정하는 테일램프의 디자인은 전면부와 마찬가지로 블레이저를 닮았습니다. 지금 보시는 이미지가 블레이저의 테일램프 디자인인데 역동적인 스포츠카를 연상시키는 람보르기니 아벤타도르나요, 아우디 Q7를 연상시키는 디자인이 적용되었다고 이전 영상에서 알려드렸죠. 트레일 블레이저는 블레이저와 달리 한 줄의 꺽쇠기호 디자인이 적용되었습니다. 디자인 관점에서 충분히 멋진 디자인이 적용되었다고 생각합니다. 여기까지 보시면서 눈치가 빠르신 분들이라면요, 차량을 소개해드리면서 엠블론 색상이 두 가지였죠. 쉐보레의 전통적인 골드 색상과 블랙 색상이 제공되는 것을 발견하셨을 것 같습니다. 블랙 색상은 고성능 느낌의 RS 버전이죠. 그리고 골드 색상은 액티브 버전입니다. 두 버전은 서스펜션의 세팅이 좀 다르고요. 차후가 서로 다른 것으로 알려졌는데 RS 버전은 스포츠 지향성 차량이기 때문에
액티브 버전보다 정보에 있어서 한 10cm 정도가 낮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참고로 국내에는 이 두 가지 버전이 모두 제공될 것 같은데요. 추후에 한국 GM의 공식 발표를 확인해 봐야 하는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트레일 블레이저는 AWD 상시 사륜을 제공하고요. 듀얼 머플러가 제공됩니다. 다만 이 듀얼 머플러는 리얼 머플러가 아닌 페이크 머플러로요. 디자인의 한 요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국내 소비자들이 중요하게 생각하는 승차감이죠. 한편으로 단점이라고 생각되는 부분이 한 가지가 있는데요. 호른의 토션빙 방식이 제공될 것 같습니다. 소형 차량에서는 일반적으로 제공되는 방식이지만요. 승차감이 조금 떨어지는 단점을 제공하죠. 토션빔은 멀티링크보다는 구조적으로 단순하기 때문에 원가를 낮출 수 있는 이런 부분에서 선호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경쟁 차량인 셀토스의 사륜에서는 독립평가 방식인 멀티링크가 제공되기 때문에 2열 승차감에서는 우위라고 생각합니다. 한국 GM이 한국 소비자들을 위해서 멀티링크를 제공할지는 추후에 세부 스펙을 통해서 한 번 더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내년 상반기에 출시될 한국 GM 트레일 블레이저를 출시 전에 먼저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국내 시장에서 한국 GM이 선보인 SUV 차량 중에서는요, 가장 멋진 디자인으로 출시가 될 것 같기 때문에 기대감이 한층 높아지는 것 같습니다. 한국 GM에 있어서 트레일 블레이저는 잊혀져가는 국내 소비자에게 한국 GM을 재인식시키는 중요한 차량이 될 것 같습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파워트레인을 포함한 가격 정보와요, 세부 스펙을 비교해보면서 실내 공간 부분도 중요한 부분이기 때문에 함께 알려드리겠습니다. 연목구름의 신차 정보가 작은 도움이 되셨나요? 국내에서 신차 소식을 빠르고 정확하게 듣고 싶다면요, 구독을 부탁드립니다. 공간과 알림 설정까지 하시면요, 편하게 받아보실 수 있죠. 감사합니다.